가끔 너무 짜네요. 가끔 죽은 해달라고 그래요. 어제 죽. 술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갈 때는 죽 좀 해주실래요? 소문에 의하면 이분도 아직 말씀 못 남기신다. 죽을 좀 해주세요. 그런 게 없어요. 진짜. 근데 그 조금 그 죄송합니다만 이제 결혼하시가지고 큰 산이 기다리고 계셨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약간 좀 노산? 노산? A형이시라 아, 빨리 얘기하지. 아니 나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네. 말을 뱅글뱅글 돌렸는데 네. 네. 바로 하시네요. 지금 저, 두 아이죠? 네. 그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. 42살. 41살. 41살에 첫애를 가졌는데 다 주변에서 노산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자신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아 그리고 그 봤죠. 어. 네. 그래서 툭툭 그랬는데 아 이때 힘이 펄펄 넘치던데 아가 푸드득 푸드득 하는 거 맞죠? 신체 나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. 20대 후반으로 나오더라고요. 이야. 이야. 그래서 더 자신이 생기고. 네, 네, 네. 그때 얘기 좀 해드릴까요? 그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남편 때리고 와이셔츠 찍고 막 정말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. 다 그렇게 애를 낳는다는 거죠.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품위 있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? 아, 이게 여배우들의 화두예요. 어떻게 하면 끝까지 품위를. 그때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 하고 갔다고요. 애 낳는데 머리를 왜 진통이 왔는데 이 병원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 싫은 거야. 이야. 머리도 드라이하고 그리고 또 그 입원 수속 밟으면서 네. 제가 애를 낳을 때는요 이 조도를 맞춰주세요. 여병원의 생명이야. 왜냐면 이제 음각이 딱 있어야지 네. 얼굴이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. 반사판도 이렇게.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. 이거 불 다 꺼주시고. 조도 좀 어둡게 해주시고. 아기가 이게 나오자마자 세상에 적응하려면 이게 눈이 부시니. 아하. 불을 꺼달라는 불이니까 네. 의사 선생님 이러고 있다가. 지금은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셔도요. 일단 진짜 아. 못 참으실걸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전 끝까지 참을 거예요. 그랬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10시간 진통하고 도저히 얘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. 10시간 진통하시고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 더 이상 진통하면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니 제왕절개를 하자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낫겠어요 라고 끄덕였어. 그게 낫겠어. 손을 모으시고 우아하게 그렇게 그저 우아하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애들을 왜 속였습니까? 엄마 나이를 왜 속였습니까? 아~ 왜 속이셨어요? 애들한테요? 애들한테 엄마 나이를 속이셨다. 친구들한테 야, 나이 속이는 건 얘기해서도 네. 아이들한테 아니 아이들한테. 그게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딸이 저를 습격했어요. 얘가 요만할 때 5살인데 제가 뭐 촬영 끝나고 와서 이렇게 화장을 지우니까 화장대 옆에 이렇게 했었더니 엄마 몇 살이야? 이래요. 이야. 근데 갑자기 걔 나이 또래의 엄마들은 뭐 서른 한두 살 그렇잖아요. 5살이니까 뭐 많아야 35 이쯤일 것 같아서 그러고 있다가 엄마? 30살? 이랬어요 그냥. 그랬더니 걔가 정말 30살이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정말 30살이야? 넌 몇 살이니? 내가 얼른 이제 받아쳐서 그랬더니 난 5살 그래요. 아, 애도 벌써 말만 들어도 우아하네요. 굉장히 우아하네요. 말만 들어도 난 5살 엄마 몇 살? 굉장히 우아하네. 난 5살 네. 제발 저랬구나. 정말 제발 저린 거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갑자기 너무 갭을 많이 둔 거야. 예? 뭐 한 적당히 한 그때는 실제로는 지내지만 그때 실제로 한 48? 18살이 되셨네요. 아 잠깐만. 너무 많이 속였다. 아이를 너무 속였어.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. 그 어떻게 그 걔가 물어볼 때마다 2살씩만 올리는 거예요.
시간 관절이 별로 없으니까. 없으니까. 엄마 몇 살? 32살 그러면 엄마 몇 살? 35살. 수모님 몇 살? 5살. 아, 많이 먹었다. 언제 커? 빨리 커야지. 뭐 막 이런. 두 번 나이 그 다 찾아갔습니까? 아, 그래가지고 이제.